교육부는 고 서희초 선생님의 49제에 맞추어 공교육 멈춤 운동을 하려는 선생님들을 파면, 해임시키겠다고 합니다. 3,200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국제교원노조연맹은 한국 교사들과 함께할 것이며 교사의 권리를 부인하려는 한국 정부의 그 어떤 시도도 배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이어 종교계에서도 나서주셨습니다. 슬픔을 칼로 베지 마라 라는 호소로 성명을 내주신 대한불교조계종,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4대 종교단체가 계십니다. 오늘 직접 올라오셔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슬픔을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영락 목사입니다. 네, 한국천주교 여자장상연합회 조나자레나 수녀입니다.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서등륜 교무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성녀 지몽입니다. 이제 네 개 종단이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지지하고 함께합니다. 서울 서희초 선생님을 비롯하여 선생님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참담한 현실에 슬픔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가신 선생님들과 남겨진 유가족 그리고 동료 교사들의 큰 슬픔과 고통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서희초 선생님의 죽음은 망가져가는 대한민국 교육의 현 주소입니다. 학생들과 눈을 마주치며 교육에 전념하기 힘든 현실, 가진 경무에 시달리며 정서적인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현실 가운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했고 사명감을 갖고 교단에 선 선생님들을 절망의 낭떠러지로 떠밀었습니다. 서희초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지 49일째 되는 오늘 동료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선포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고인의 억울함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안고 슬픔을 넘어 교육 현장의 공공성 회복을 이루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료의 억울한 죽음을 외면하지 않고 참된 추모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인을 추모하며 교육 현장의 부당한 현실을 외면해온 우리 사회를 향해 경종을 울려주시는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오히려 저들의 다짐과 평화적인 행동을 위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 징계 등을 운운하며 교사들의 목소리를 탄압하려고만 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묻습니다. 교사들이 부당한 현실을 호소할 때 교육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홀로 아픔을 삼키며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동안 교육부는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동료의 죽음을 추모하며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교사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교육부는 대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은 것입니까? 선생님들을 거리로 내몬 것은, 아니, 선생님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부당한 교육 현실을 외면해온 교육부이며 정부입니다. 현 정부와 교육부에 촉구합니다.
추모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멈추고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상처 입은 선생님들을 어루만지고 무너져가는 학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을 선생님들과 함께 찾기에 힘쓰십시오. 우리 종교인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 슬픔을 딛고 학교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선생님들의 눈물과 호소를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의 곁에 우리 종교인들이 함께 하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대한불교 주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원불교 시민사회 네트워크 천주교 한국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